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약세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 등 오늘 좁은 보폭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닷새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다소 늘린 상태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748선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은 종목 보내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고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다우지수만이 5거래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기술주와 대형주 중심의 나스닥과 S&P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11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포인트 오른 17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37포인트로 5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일선을 지지하면서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이 332억 원, 기관이 비슷한 물량 325억 원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이 현재 5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9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지만 어제에 비해서 매도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현재 개장 이후로 꾸준히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1포인트 오른 4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476포인트와 478포인트 사이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2%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이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개인이 10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여기에 3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이 4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8원 40전 하락한 117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84원으로 전거래보다 3원 2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1180원대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다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에 밀리면서 현재 1170원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즉 전기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러한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중국이 2015년까지 약 47조 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S도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유리텔레콤과 비츠로셀, PS텍이 모두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필수적인 전선주 역시 오늘 강세인데요. 중국 사업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LS산전과 JS전선이 2%,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한전선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WHO에서 신종플루 대유행은 끝났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백신 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파루가 5% 급등하고 있고요. 중앙백신과 녹십자 4%,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크랜도 6%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오르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이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식품 포장과 차이나 하우란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메카텍과 합병설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 급등하면서 5,3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메카텍은 플랜트 설비 기술을 확보한 회사로서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두산건설은 플랜트 분야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 달에는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후 반등을 시도하면서 2거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두산건설과 두산 메카텍 합병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공시 시한 6시까지라고 하니 발표 이후 주가 흐름도 꾸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구간 양시장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1749포인트, 장 초반의 약세 움직임에서 벗어나 상승 쪽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전기전자업종이 오늘 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오는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운수장비업종 역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열어주실 전문가님 모시고 증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포인트 정도 올라서 175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신권의 매물은 부담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이 닷새째 팔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스럽지만 투신권이 돌아왔거든요.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시점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는 그런 심리가 팽배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기금 쪽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제목을 그래서 돌아온 투신의 이제 매도세와 1720선대 그 바다 확인으로 정해봤습니다. 투신이 그 거의 뭐 14일째 매도를 그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만기 지나고 나서 이제 1720선대에서 매수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날 충격 때문에 1720선까지 한 이틀 만에 거의 1800선대에서 이제 80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요.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아도 제가 충분하다고 금요일날 특히 만기 지난 다음 날 이제 1부 때 나와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그 만기 이후 시황을 진단해 드렸었는데요. 금일은 아주 특이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그 만기 지나고 나서도 금요일날도 마찬가지로 24포인트 급등했지만 월요일날 장중에 24포인트 급락을 했다가 다시 장 후반에는 거의 부합선까지 끌어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730포인트 중반 정도로 하락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1750선대까지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의해서 등락을 굉장히 그 흔들어주면서 개인들은 만기일날 특히 만기 전까지는 상승 마인드에 접어서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방적으로 많이 잡았다가 손실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 만기일날 동시효과 때 26포인트 하락해서 문 닫고 그 동시효과 마감 이후에 10포인트를 더 빼서 한 2천억이 넘게 크게 손실을 봤는데요.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만기 후에는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푼 매수, 선물 매도를 하는 식으로 하방 쪽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흔들어대면서 풋옵션 쪽에 한 30억 정도로 매도를 하고 선물을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그 마인드를 하방으로 심어놓고 장은 위로 이제 쳐올리는 그런 장이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외국인들은 금일 선물은 한 5,000계약 정도 크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을 끌어올리면서 미국 시장은 경기 지표가 나쁘다는 등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횡보를 했지만요. 우리나라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이 전일 2% 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는 점은 이제 미국 시장의 그 경기 지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장 흐름을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 이제 맞추어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180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특히 낙폭이 많이 낙폭이 최근 들어서 2, 3일 정도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닷새째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오늘장 들어오고 있는 선물의 한 5천 계약 이상의 매수세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지수는 1800선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신데요. 그렇다면 장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전기전자업종, 철강금속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지금쯤 사봐도 되는 건지요? 예, 예, 그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낙폭 과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금융 업종이라든가 제철 업종도 좋긴 하지만은 낙폭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그 매수 메리트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두세 달 전쯤에 두 달 전쯤에 말씀드린 LG 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이제는 그 금융 쪽 아 그 그룹 쪽으로 가장 우수한 삼성 쪽으로 그 낙폭이 많이 낙폭 과대된 종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런 종목은 오늘 그 매수를 해도 무난해 보이고요. 이런 종목은 아예 지금 낙폭 과대된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꾸준하게 갖고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을 생각되면 갖고 나온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삼성 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런 이제 대형주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가장 심하게 그 LED 접종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낙폭이 많이 과대되었고요. LCD 업종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에 편입을 했고 LG 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금일 들어서 오늘은 다행히 이제 어저께 그저께 같은 경우 낙폭 과대했다면서 반등이 굉장히 크게 왔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그날 상승한 그런 종목은 오히려 잘 안 따라잡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철저하게 깨지고 그리고 그날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뭐 추세선도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500원 정도 마이너스를 하고 있지만요. 삼성전자의 그 계열사라는 점 그리고 낙폭이 과대되어 만큼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127,500원인데 이 가격선에 매수를 해도 무난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12만원을 잡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16만원을 잡았습니다. 16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리라고 보여지고요. 잘못 났네. 13만원을 손절가를 적었는데 12만원이겠죠. 지금 127,500원이니까. 삼성전자 계열사라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점, 하이닉스도 낙폭이 많이 되었지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이 워낙 대형주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약간 덜 빠졌지만은 단기 상승에 의해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다시 포트에 담는다면 이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여튼 16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재무구조도 매우 우량하고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기금 내지는 투신들이 다시 한번 낙폭 과대에 따라서 매수해준다면 이동평균선은 다 깨졌지만 충분히 16만원 전 저점까지는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그 단기간에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현재 12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방송 중에 손절가가 잘못 나갔죠. 손절가 12만원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목표가는 16만원 선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법학 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예, 증권사 직원의 부당 권유, 그러니까 고위험 매매로 인한 손실이나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오늘의 질문인데요. 배 박사님, 예. 지난해 3월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고 투자자 성향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를 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당 권유가 아직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특히 지금 장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한 2, 3일 동안에 이제 주식 시장도 폭락을 했고 그 파생 시장도 폭락을 했는데 이럴 때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아마 이제 그 투자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그 틀리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큰 사례를 짚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수와 신용을 안 쓰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미수와 신용을 쓰면 대형주인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듣고 신용계좌라든가 아니면 미수를 써서 매매를 했을 때 특히 투자자들이 신용이나 미수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주문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아니면은 그 종목을 말하면은 주문은 보통 증권회사 직원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이 크게 이제 손실을 봤을 경우에 분쟁의 대상이 일어나는데요. 파생심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파생시장은 많은 개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1800선까지 올라갔을 때 증권회사 직원이 콜옵션에서 이미 10배 정도 그 반등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기일날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 수익이 난다. 이렇게 해서 파생 계좌를 트고 파생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투자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증권회사 직원이 주문을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가 한 2, 3일 정도 만에 많이 났을 경우에는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냐면 투자자들의 그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고객의 보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권사가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위배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해서 증권회사 직원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는 고객이 주식이라든가 신용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 신용이라든가 미수 같은 경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에게 약 50% 정도 책임을 지우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돼서 그런 매매를 할 줄 아는 투자자라고 할 경우에는 30% 정도.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대세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 정도 손해가 줄어들고요. 파생시장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권유를 해서 계좌를 터서 크게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약 50% 손실이 있지만은 그 전부터 파생 계좌가 있고 매매를 할 줄 아는데 이번에 콜옵션에서 크게 수익이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해서 콜옵션 쪽에서 크게 손실을 봤다면은 약 손실부의 30% 정도를 책임지라고 판례가 나온 게 일관된 판례입니다. 예, 사실 내기의 캔디라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말 들리면 정말 솔깃하지게 마련인데요. 주식 관련해서 미수 신용매매 돈 벌 수 있습니다. 손실 볼 일 없습니다라는 증권사 직원의 부당 권유로 또 손실을 입었을 때 일단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배 박사님께 증시와 관련된 법률에 관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와 관련된 법률 등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샵 5588번으로 문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5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폭을 다소 늘렸죠.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본 지수와 중국 증시가 소폭의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보겠습니다. 0.8% 내린 9,120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은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회복 둔화 우려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좀 더 늘렸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가 이날 추가 부양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죠. 어제 발표된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 데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자, 어제 2% 넘게 올랐던 중국 증시 오늘 강과 출발했었는데요. 장중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50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의 혼조세 속에 홍콩 증시 역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항셍 지수가 강보와 홍콩 H 지수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엔화 강세가 또 수출주의 발목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가 오늘 또한 1% 가까이 내리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74% 하락한 9,12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9,1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에서의 큰 폭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기보다는 보합권 많이
올라와야 보합권 내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혼조장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의 7월 수도권 맨션 판매가 7개월 연속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동산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맨션만 전년 동월 대비 27.8% 증가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른 부동산 업황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꾸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강세 기조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 나우토 총리가 경기 부양책 검토를 지시한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다 요시코 재무상 그리고 경제산업상 등을 통해서 현재 경기 여건을 검토한 뒤에 특별 대책을 제출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정부의 구두 개입이 들어오면서 엔화 강세 기조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일본의 정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특별한 악재보다는 시장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이런 관망심리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9100선을 지지받으면서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3분기 중국 경제가 바닥을 짚고 4분기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던데요. 증시는 먼저 반영되는 측면이 있죠. 어제 중국 증시가 2% 넘게 올랐고 오늘도 그 자리선이 지지가 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혼조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일 2.11%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이러한 흐름세를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이러한 흐름세를 받으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4% 상승한 266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상무부 부장이 중국의 4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현재 무역이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세가 일시적인 효과 이후에 다시금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재무 및 세수 정책 측면에서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안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 환급세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계속적인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 또한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중국 본토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 중국의 신규 부동산 가격 또한 소폭 하락했다라는 발전개발위원회의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정책보다는 부동산의 긴축 정책이 조금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6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박스권 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유입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다른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국면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증시만 나홀로 강한 흐름은 이끌어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26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을 나타내더라도 2700선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면요. 문자 참여하실 때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종목의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SK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2585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1800원에 50% 사셨습니다. M&A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가 한섬을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섬의 주가는 오르는 반면에 SK네트워크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예. 그 M&A와 관련해서 통상 이제 그 상기해야 될 점은 피인수 그 기업체들은 오르는 반면에 인수업체들은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인수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지만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오히려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8월 초 이후에 이제 크게 음봉을 만들면서 오히려 이제 그 SK네트워크 같은 거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단 이제 이게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구 SK 글로벌인데요. 직무회사지만은 그만큼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순이익 잉여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대형 한섬 회사를 매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인수 가격이 4천억 정도에 듭니다. 그렇다면 주당 한 4만 7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수혜를 받는 것은 그 피인수 그 기업인 한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SK네트워크도 물론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은 이번 M&A와 관련해서는 크게 주가가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매수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10만 800원에 그 대신 50%는 물량을 굉장히 많으니까 이 그 SK네트워크에 한번 크게 한번 M&A 그 재료에 의해 가지고 한번 그 물량을 좀 많이 실어본 것 같은데요. 물량을 한 반 정도를 줄이시고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 지금 1750선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은 M&A 재료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횡보장에서 갑자기 재료가 터졌을 때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상 급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투신권이라든가 아니면 연기금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붙는 그런 종목도으로 그 매수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옮겨 타면 충분히 수익이 앞으로 많이 날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천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SK네트워크를 1,800원에 사셨고 오늘장 1,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실률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비중을 좀 줄여서 지수 관련 대형주 들어가신다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날 것이다 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멜팔센데요. 6920님이 보내주셨고요. 74,00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 중기 보유할 겁니다. 진단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 57,700원에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손실률이 꽤 크거든요. 배 박사님. 예.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조언이 있잖아요. 미련 갖고 장기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 같은 종목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들고 가도 괜찮은 겁니까? 예. 멜파스 일단 기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예. 그 터치폰에 들어가는 IC칩이라든가 터치스크린 생산하는 그런 아주 최근 들어서 그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신세대 그런 핸드폰 쪽에 터치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공시가 나온 바에 의하면 이제 125억으로 18%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단지 최근 들어서 핸드폰 그런 부품 업체 쪽이 과잉 공급의 우려 때문에 그 거의 다 핸드폰 업체들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우려를 안 한다면은, 근데 길게, 이건 특히 또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낙폭을 하락하면서, 상승, 하락폭을 많이 키우는 상태이지만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가 먼저 상승을 하고 거래소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코스닥 지수 한 50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길게 가져가시는 마시고 안타깝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74,000원이면 거의 그 요번에 최근에 고가선 거의 앞 고점까지 회복을 했을 때 이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75,000원까지 쉽게 반등을 못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30% 물량이면 다시 한번 여기 75,000원 선에 57,000원 선에 매수를 하셔서 약 65,000원 정도의 정리를 하시고 그 중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특히 이제 지수 관련 이 멜파스 같은 경우도 70,000원 선이면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하면서 반등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5,000원까지 지수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들어간 매수 단가 대비 손실 안 보고 나오시려면 한 번 더 물량을 늘리신 다음에 6만 5천 원 정도의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휴대폰 업종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그 크게 고점을 뚫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보내는 란에 샵 5588 적으시면 되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이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시간에 못해드리면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도 막 들어오는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들어오고 있는 것 지금 많이 보이고요. 또 들어오는 종목 하나하나 다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21,200원에 60% 갖고 계신 분 3492님이신데요. 굉장히 잘 사셨어요. 장기로 진단을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그 저랑 매매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생명선이라고 하는 21선 아래로도 깨져 있고 5일선도 아래로 있고 물론 120선보다는 훨씬 아래로 내리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량이 60%라고 그러셨죠? 예. 예, 60%면은 60%. 예. 오히려 60% 물량이 들어가는 게 참 잘하신 매매라고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3만 원선서부터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굉장히 기관들도 안 좋게 매도 물량 했고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했지만은 2만 원 선이면 충분히 여기서는 그 반도체가 안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먼저 빠졌었는데 반도체 그렇지만은 이제 2분기 실적도 매출이 132% 증가한 그런 실적 이번에 아주 우량한 큰 폭으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발표도 나왔고 단기 손익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번 반등에 의해서 크게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동평선 전부 무너졌지만 어쨌든 2만 원 초반에 2만 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앞으로는 오히려 그 반등 속도가 한 이틀 정도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보합성 정도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1750선을 넘어서 1750선 크게 상회를 한다면은 지수 상승과 함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장기로 보유하신다면은 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연말까지 아예 꾸준히 가지고 가신다면 약 50% 안 되지만 40% 정도 수익 정도는 충분히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짧게 가져가신다고 하신다면 2만 5천 원 선까지도 보유하신다면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겠지만요. 이분 같은 경우 60%를 들어가셨고 아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놔둘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그 장기 투자 쪽으로 가치 투자 내지는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저가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붕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요. 길게 가져가신다면 3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무난하다고 보십니다. 예, 비중이 60%로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비중도 괜찮고 매수하신 가격대도 괜찮다. 길게 본다면 3만 원 선까지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인데요. 082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73,000원에 30%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점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배 박사님. 예. 저 같으면요. 이 가격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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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가격에 들어갑니다. 예. 73,000원이면은 굉장히 그 바닥선에서 잘 잡으신 거고요. 나에게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불행한 그런 이제 추억을 남겨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타이밍에 의해서 굉장히 잘 들어가신 거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에 그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 예전부터 다음 뭐 그 대표적인 선도 주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검색 광고가 55% 정도 매출 차지하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39%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점의 매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적도 매우 우량해서 단기 순이익이 300% 정도, 영업이익이 190%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고 발표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수 관련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의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요. 7만 원 선, 7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7만 3천 원 선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굉장히 저점에 매수하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0선이라든가 21선 전부 선을 깼지만은 바닥선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맞을 경우에는 맞지만은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는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대형주를 그 저가에 매수한 방법은 굉장히 잘된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투자도 이런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투자의 규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아예 추세선을 안 보고 장기 보유를 합니다.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지수 반등과 아울려서 코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한 500선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면은 다시 고점인 8만원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선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8만원까지 이렇게 보유한 전략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께 칭찬받기 쉽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잘 사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들고 가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또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558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 박사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가 12만 8천원이었죠. 현재 128,000원 선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16만원 주셨고요. 손절가 12만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샵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